안녕하세요. 저는 설치미술가 이효열 작가라고 합니다. 이번 캠페인은 따뜻한 옷걸이라는 캠페인입니다. 셸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국밥 봉사를 서울역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제 노숙자분들이 방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하면 무겁거나 불필요한 것들,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 뭐 그거를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소주로 바꿔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가질 수 있을까?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역으로 그들이 원하는 걸 고를 수 있게끔 하자. 옷의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옷의 색깔까지도 마치 약간 작은 백화점처럼 노숙자분들이 이제 계신 곳들을 찾아가서 방한용품을 쇼핑백 안에 담아두고 하나씩 선물처럼 드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 나무 스탠드 옷걸이를 옆에 두고 그 밑에는 나무 판자에다가 방한용품 누구든지 편히 가져가세요라고 제가 적어두었어요. 그래서 누구든지 경계 없이 와서 쉽게 골라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 줄을 서시더라고요. 나는 신발이 필요하다. 근데 신발 사이즈가 몇이 있냐? 그건 맞는 것들 드리고, 또 누구는 이불이 없다. 그럼 이불을 제가 선택해서 드리고, 일방적으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쁨도 갖는 거죠. 그래서 너무 만족하시고 기분 좋게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보는데 되게 뿌듯했습니다. 그분들이 좀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, 아,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들수록 더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는 것이 또 맞는 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캠페인을 보시고 의미가 있다면 시민분들도 꼭새 옷은 아니어도 돼요. 내가 안 입는 거 하나 더 있을 때 있잖아요. 뭐 따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고 또 연락을 주셔서 제가 매개체가 돼서 또 나눠드리면 또다 같이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부탁은 좀 하고 싶습니다.